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고3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수시 일반 전형을 합격한 강동현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등 모든 이들이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전형으로 생기부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지역 균형 전형과는 달리 재지원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면접 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면접의 경우 원 과목뿐만 아닌 투 과목의 내용까지 모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요하는 제시문을 풀어낸 능력과 이를 또한 조리 있게 말할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수능이 끝난 이후 메가스터디 인강을 통해 부족한 투 과목의 내용을 보충하였고 러셀 입시연구소에서 제작한 기출문항집을 통해 서울대학교 기출문제를 여름방학 끝날 즈음부터 꾸준히 보았으며 학교 선생님을 통해 실제 면접처럼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현장에서 긴장을 덜하고 면접을 잘 마무리하는 데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전날까지 항상 규칙적으로 6시간씩 잠을 자 수능 리듬에 맞추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을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니 수능 날에도 평소대로의 컨디션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자관의 장점 중 하나로는 전용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각자 개인 패드나 노트북이 있어 인강을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길로 셀 때도 있습니다. 바자관 전용 와이파이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이트 대부분이 차단되어 있어 다른 길로 세지 않고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러셀 플래너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한 달, 작게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때 하나씩 끝내면서 체크를 하고 모두 완료 체크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첫 겨울방학이 공부 습관을 잡고 루틴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러셀 윈터스쿨을 이용함으로써 규칙적인 등원 및 쉬는 시간을 통해 공부 습관을 잡고 루틴을 세울 수 있었으며 이렇게 잡힌 습관은 수능 전까지 이어져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 단과는 바자관과 강의실이 한 건물에 있어 단과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자습을 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과 수업이 몰려있는 주말의 경우 단과 수업과 단과 수업 사이에 붕 뜨는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어딘가 내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바자관이 있는 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은 지구과학의 엄영대 선생님과 물리학의 강민호 선생님인데요. 엄영대 선생님의 경우 풀커리 수업을 들었었는데 핵심만 뽑은 설명과 풍부한 자료를 통해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을 대비할 수 있었고 강민웅 선생님의 경우 2학기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물리학 1 점수를 병 3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올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2사 수능을 눈오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은 어렵고 문학은 쉽고 빈칸 문제는 어렵고 순서 삽입은 상대적으로 할만하고 과학탐구의 4페이지는 항상 어렵다는 일종의 틀이 깨졌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5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행운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